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유필진 교수님의 연구실 NMMDL입니다. 그럼 연구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노기술 연구실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체 설계 및 기능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과 전기화학 시스템, 차세대 2차전지 소재 등의 에너지, 환경 분야에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극 및 음극에 도입할 활물질 소재를 개발하고 차세대 2차전지 시스템인 리튬황과 고체 전해질, 배터리 시스템에도 도입이 가능한 분리막 및 전해질에 관련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세대 에너지 전환 시스템인 물분해 관련 촉매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전이금속 물질을 기반한 촉매 활물질을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있으며 촉매 활물질이 가지는 표면 에너지의 이론적 계산 및 여러 금속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여 고활성, 고안정성 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포함된 다수의 논문이 유수의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 게재됨으로써 연구의 영향력을 또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균일한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소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촉매 분야에서 금속 페놀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촉매 멤브레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MPN 구조를 통해 높은 효율의 촉매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 결과는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제한된 영역 내 배열 특성이 있는 나노 입자의 셀프 어셈블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편광 특성을 가지는 소재를 제작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1년에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에 기고되었습니다. 또한 제한된 영역에서 매우 균일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배열하여 라즈베리 구조체를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 파장을 반사하는 CPC 소재를 개발하여 2019년에 JMCC에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속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제거용 마이크로 모터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4년에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우 균일한 크기의 마이크로 구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소재를 이용해 마이크로 셀프 어셈블리 과정을 통해 3차원 적층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연구보다 더 뛰어난 초경량, 고강도 탄성 특성을 보였으며 그 성과는 2018년 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나노 입자의 자가 조립을 통해 나노 구조체를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대상은 금 나노 입자로 최근에는 1나노미터의 나노 갭을 가지는 나노 입자 배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LSPR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체를 개발하였고 Visible NIR 영역에서 Refractive Index가 8 이상인 높은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Advanced Materials에 기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연구실은 다기능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시스템과 나노입자 자가조립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처럼 나노기술과 신소재,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여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NMMDL. 저희 NMMDL 연구실의 비전은 나노과학과 신소재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SCI급 좋은 논문을 꾸준히 게재 중이며 졸업하신 분들 역시 세계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희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